고참급 선수가 됐는데 오늘 좀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많은 형들이 빠지긴 했지만 또 젊은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처음 경기 따라온 친구들도 많은데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다 서로 각자의 장점이 있고 또 자기의 능력을 잘 펼치면은 또 고참 선수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든 경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젊은 선수들끼리 또 열심히 또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 역할지. 아, 일선 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네? 오래 그만둘까? 네. 잔디가 좀 길죠? 네, 잔디가 좀 길어요. 운동장 잘 돼 있는데요, 생각보다. 머리 그립다, 진짜. 아, 벌써 28이야. 우리 항상 만년 유망주였는데. 아직도 어려요. 아, 그래도. 어린 애들이 너무 많잖아. 20살들이. 보너스로. 어떻게 이렇게 서울 팬들을 위해 준비하게 되셨어요? 저는 지금 어쩌다가 나누게 됐습니다. 저기 저분이 저 수석에 계신 분이 서울 팬이면서 김포 팬이시기도 한데 이제 서울에서 멀리 오시는 처음으로 솔토 방문해 주시는 팬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제안을 했고 골든크루에서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문 닫아가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네, 즐거운 경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디 응원하세요? 아, 원래는 서울 응원하는데 그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오시라고 자리 친구들하고 이제 김포 가서 앉으려고요. 서울 화이팅! 나는 이 클럽이 더 좋아! 김포 팬분들이 네. 서울 팬분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걸 보니까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좋아해요. 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이런 면에서 감동이 또 오고 그렇죠. 오케이!
새로운 삶으로 가득 채워질 김포의 경관권을 확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다음 주 경기 안내해 드립니다. 김포FC가 부산아이파크와 4월 19일 수요일 오후